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GSLG 같이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네. 그 연기가 이제 지나고 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보는 것 같은데 좀 복습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잘 하셨나요? 연기 들으신 분들이야, 뭐 연기 듣고 특강 들으신 분들이야, 뭐 핸드북이라도 돌리는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캠스터디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핸드북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라도 좀 하고 오셨나요? 그렇게 안 하시면 일기는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기를 하나도 안 듣고 일기로 바로 왔어요.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기를 하나도 안 듣고 저는 일기로 왔어요라고 하신다면 어려우세요. 이 일기 강의는 디테일한 세부 내용까지 다 설명해주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 일일이 다 정리를 하는 거라면 일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들 모아서 숨 만드는 강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주고 모아서 뭘 만들어주고라고 하면 이게 조금 수험적으로는 빈 구멍이 생기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 하나도 안 듣고 일기로 왔어요. 인사관리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라고 하신다면 일기는 환불하시고요. 연기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으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저는 다른 강사님 듣다 왔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모르죠. 다른 강사님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서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아, 나는 약간 거시적으로 보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기로 바로 오시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거시적으로 보는 거보다는 지금 디테일한 내용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기 환불하시고 연기 동영상 강의를 돌리십시오. 됐죠? 그럼 일기는 어떡하나요? 연기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일기를 다시 동영상 강의로 한번 돌릴 거냐? 아니면 바로 2기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뭐그 뒤처지는 거 아니나요? 아닌가요? 뭐 한 스텝 정도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그럼 연기를 들었어야지. 그죠? 그럼 연기를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들어온 걸뭐 누구를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럼 뭐 감안해야지. 리스크 감수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일단 1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10회로 진행이 됩니다. 10회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 일일이 설명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연기 때 이미 다 설명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막 설명 안 하려고 많이 제가 노력을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10회라는 강의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원래 본 수업은 1시부터인가요? 1시 반부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행정쟁송이 오전 9시에 시작하죠?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면 점심시간 1시간을 가지고 원래 1시 반에 시작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1기 때부터는 50점짜리 기출문제를 다반 작성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조금 제가 뺏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50점짜리 답안지 복습형으로 모의고사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됐나요? 자. 저는 죽어도 점심을 먹어야 해요 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밥 먹지 말고 모의고사 보라고 막 강요하는 건 조금 불가능해요. 그죠? 뭐 강사가 뭐 밥까지 못 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인데 저는 늘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뭡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답안지 못 쓰면 소용없습니다. 수험계는 냉정합니다. 뭐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이런 경력도 있고 나는 이런 석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답 못하면 그냥 끝이야 수험가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건 뭐다? 답안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거를 2기 때부터 고민하시면 전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늦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연기 때 25점 작성 방법 다 뗐고 1기 때 50점짜리 작성 방법 다 뗐으면 다뭐 할까? 2기 때부터는 실전처럼 시험 봐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3기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답안 작성 다 실전처럼 연습을 하면 당연히 시험장 가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그런 일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기 때는 50점짜리 기출문제 다 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 안 들어서 25점 안 써봤는데요? 그럼 왜안 했어? 연기 들었어야지. 그죠? 들었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답안 작성 방법은 얘기는 해줄 거예요. 자, 50점짜리 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응? 답안 작성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답안 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첨삭자가 판단합니다.
첨삭자가 판단하는 거지 답안 작성하는 사람이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고 답안 쓸 수준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그죠? 본인은 피평가자지 평가자가 아닙니다.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답안을 쓸 정도로 완성이 되면 쓰겠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떤 성향이 있냐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실 가능성 높으세요. 나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답안지를 완벽하게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수험 공부해 보니까 수험 공부는 완벽이란 없습니다. 됐어요? 아무리 내가 5년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해도 시험 하루 전날에 자꾸 모르는 것들이 보이는 게 수험 공부예요. 완벽이란 없어요, 수험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면할래, 뭐할래, 이런 핑계는 더 이상 안 돼요. 그거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답안 작성 무조건 꾸준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본인의 문제 파악이 안 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앉아서 책 읽으면서 뭐 문제가 딱히 있다고 느낍니까? 보통 책을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정도의 궁금증만 있는 거지. 본인이 그 책을 다 읽고 답안지를 현출을 해봐야, 아, 나는 이거 설명을 못하네. 나는 답안지에서 지금 쟁점을 못 잡네. 나는 여기서 이게 통째로 빠져버리네. 이런 문제점이 답안지를 써야지 보이는 거지. 답안지 안 쓰고 그냥 앉아서 계속 책 읽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 무조건 책 그냥 맨날 백날 읽어보세요. 문제점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서는 뭐 이제 수험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죠. 문제점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답안지 쓰시면서 계속적으로 문제 확인, 보완, 문제 확인, 보완 이걸 해나가셔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 시간에는 누구나 다 못한다. 초반에는 다 누구나 못한다. 하지만 갈수록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갈수록 나아지려면 답안지 써서 제출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음번에 그 실수 두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0기 때부터 3기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 문제 큰 겁니다. 고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저한테 와서 저왜 떨어졌을까요? 제 점수가 왜안 나올까요?라고 묻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100년 또 100년, 10년, 100번 이렇게 지적해 줬는데 한 번도 안 고치고 시험장 간 본인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건 누구 탓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말해줬는데 본인이 안 고친 거라면.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답안지 써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문제점 파악, 다음번 모의고사에 보완. 했어요? 또 답안지 써서 제출, 또 피드백 받아서 문제점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시 3회차 모의고사에 보완. 이 작업을 하셔야 2기 때, 3기 때 어느 정도 나아진 본인을 볼 겁니다. 했어요? 수험 공부의 최악은 뭐다? 계속 똑같은 수준. 했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수험생한텐 최악의 경우입니다.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됐죠? 그럼 남들 다 3기 때는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가는 수준이 됐는데 본인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난 계속 그 수준이고 모의고사 등수는 심지어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많이 조금 힘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래의 나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조금 꾸준히 개선을 해나가고 나아지는 좀 모습을 만들어 내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모의고사는 제가 정말로 정말로 강조합니다. 교재 관련해서 얘기할 건데 교재가 지금 서브노트가 나갔죠? 자,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험서를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핸드북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핸드북 특강에서 제가 핸드북 만들어 준 거에 보면 이유나 이런 거 제가 다 써드렸죠? 그죠? 본인들이 이유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안 해요. 제가 정말 이 인사관리랑 경영조직론을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인간의 안 좋은 행동에만 포커스를 맞춘 아주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 하세요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험서 열심히 분석하셔야 되고 근거나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열에 일곱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수준이 안 올라가요. 저도 저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0기 때는 이 정도 올려놓고, 1기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2기 때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핸드북에다가 다 이유를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근거나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서브노트에 제가 반영을 좀 웬만하면 하자 해가지고 반영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북에 정리된 내용들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핸드북에 없는 것들, 전체 수험서 목차에서의 뭐 요약되는 문장들. 이 문장들은 전부 다 답안에 쓸 문장들입니다. 됐죠? 불필요한 건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나마 그래도 구멍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조금 덜 줄인 거예요. 덧줄이면은 정말 덧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문해력이 딸리거나 수험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읽지를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최대한 그래도, 아, 적당히 그래. 적당히 줄이자라고 해서 적당히 줄여드린 거고, 이슈는 없습니다. 했어요? 어차피 이슈는 들고서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없고, 이슈는 마지막 시간에 자료로 나갈 겁니다. 했어요? 자, 우리 강의 듣는 분들한테만 제공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시장에서 내 책만 보는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는 없잖아. 그쵸? 내 학생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수험서를 다 정리해 놨는데, 서브노트도 사야 될까요? 선택하세요. 얘가 분명히 강의 계획서도 써놨어. 이건 선택사항이라고, 서브노트는. 그쵸? 나는 수험서에 근거나 이유를 다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나는 수험서가 눈에 익어가지고 난 수험서로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수험서를 보세요. 누가 뭐 책을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보던 책 계속 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루 전날에 이 수험서를 일회독을 할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만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시험 전날에 사람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 하루 전날에 지금 노동법 1, 2도 봐야 되는데, 그죠? 그 1회독으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신 분들은, 좀 회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서브노트로 갈아타세요, 그냥. 얇게 된 거를 아예 놓고 가시는 게, 하루 전날 1회독 하시는데 시간이 덜 걸리시더라고요. 그죠? 그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딱 잘라가지고,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 다음, 이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험 전날까지,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려면 얼마나 남았죠? 8개월 남았나요? 7, 8개월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 지금. 많이 긴장하셔야 되고, 지금, 연기 때 많이 못 해놨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셨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 내가 시험 전날까지 볼 책이에요, 서브노트는. 그럼 이 서브노트는 무슨 용일까? 단권화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광펜 찍찍 아무렇게나 긋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볼펜으로 막 아무렇게나 판서해 놓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1년 동안 계속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수험 공부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디폴트 아니야? 그죠? 수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디폴트예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하는 건 기본이죠. 그렇지 않나? 저는 제일 어이없는 브이로그가 그건데, 수험생들 공부하는 거 찍는 브이로그. 저는 그거 되게 어이없어요. 왜냐면, 저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 모든 수험생들 다 저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냉정하지만, 그죠? 그래서, 아, 솔직히 말하면 모든 수험생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반성 많이 해야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다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수험 공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험 공부다라고 하는 건 반복이에요. 하나의 책을 계속 몇 회독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A부터 Z까지 첫 문장부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단어까지 똑같이 외울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뭐 한다? 반복해도 회독 수를 많이 늘려서 최대한 답안지에 비슷하게는 현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볼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대상 정리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즉, 단권하다라는 걸 통해서 그 대상을 하나로 다 모아놓는 것. 이게 바로 수험 공부의 과정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뭐 하셔야 돼요? 단권하셔야 돼요. 그럼 단권하여, 선생님. 그럼 이 서브노트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뭐를 끼워 넣게 될까요? 뭐를 끼워 넣게 될까? 오늘 막 나간 자료들 있죠? 그런 추가 자료들의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서브노트에 제가 다 웬만하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든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공방안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든지, 거의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아, 그러면, 자,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다 담겨 있는 거구나. 자, 보세요. 서브노트는, 그러면, 모든 게다 있는 거구나. 그럼 제 수험생이 1000명에서 2000명이 된다라고 치면, 1000명에서 2000명은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책을 안 해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죠? 그러면 전부 다 비슷하게 답안지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책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답안지를 못쓴 사람 있어요. 열에 한 5명? 그죠? 안 믿기죠? 어? 열에 한 5명은 책에 자료에 다 정리를 해줘도 못 먹어요. 못 떠먹어.
나도 그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 그죠? 근데 열에 다섯 명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브노트에 내가 모든 걸 다, 저 선생님이 다 담아놨다라고 한다면 저 정도는 디폴트인 거야, 우리 학생들은. 그죠? 저 정도는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한다 치면 다들 비슷하게 답안지를 쓴다? 그럼 다들 점수가 비슷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컷에 많이 몰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컷에서 몇 점을 더 올려야 잡격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죠. 됐어요?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럼 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추가 자료로 1기 때부터 나갑니다. 0기 때는 추가 자료 없어요. 책이라도, 책도 모르는데 무슨 추가 자료야.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1기 때부터 추가 자료가 나가는데, 이 추가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 다면 평가 쪽에서 성공 막았을 때, 이거는 쓰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액션 러닝 쪽에서 뭐쓸 때, 이 부분은 좀 발췌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 잡아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서브노트에 하나로 합쳐서 정리해 놔야죠.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정리해서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숙지가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포스트잇 뭐 하면 돼? 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추가 자료 말고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와, 최고 답안 얘 대박이네? 최고 답안 봤는데 얘는 와, 이런 거를 브릿지로 넣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이런 서론을 써? 대박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빼다가 자기 책에 정리해 놔야지. 그쵸? 최고 답안 내용. 또 뭐가 있겠어? 강사? 모범 답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모범 답안 안 나가죠, 제가. 실전 답안이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쓴 답안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답안 봤을 때, 선생님 이런 표현 좋은데? 하면은, 나는 이런 표현이 더 편한데? 하면은 당연히 그 내용들 발췌해서 서브노트에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거나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1기 때까지 2, 3기 동안 내가 들고 외울 서브노트 한 권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1기의 목표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됐죠? 내가 1기 강의 10회 동안 뭐를 얻어갈 거고, 어디까지 만들어 놓을지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됐어요? 어디까지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1기를 딱 하기로 했어? 계획표 나왔죠? 무슨 생각으로 나는 1기를 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십시오. 됐어요? 그렇잖아요. 나 오늘 우리 남편 내가 갈구고 나왔는데, 심하게 갈구면 무지 갈 거의 눈물 쏙 빠질 정도로 갈구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그냥 한두 마디 애둘러서 하는 편인데, 그죠? 원래는 주말에 제가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웬만하면 주말에 일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오늘 출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를 맡겨야 되잖아, 주말에. 그죠? 그러면 우리 시부모님은 춘천에 있는데 어떻게 또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뭡니까? 진짜 근처 사는 우리 친정 부모님.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 아직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오늘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야? 일하면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빡이 쳐안 쳐? 겁나 빡치지.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왜 고생시켜? 진짜 열받네? 막 이런, 그죠? 하지만 또 이제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진짜 겁나 빡치네. 왜 우리 엄마 아빠 고생시켜? 니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 둘러서 얘기했죠. 주말에 그렇게 부모님 고생시키면서 부모님 애기를 맡기고 출근했으면 정말 영혼을 갈고 뼈를 갈아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죠? 왜? 우리 부모님 희생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기도 부모님하고 좋은 추억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희생을 시키고 내가 지금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고 일한다. 겁나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진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을 시키고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겁나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운전하면서 겁나 열심히 해야겠네, 오늘.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겁나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1기 목표는 뭘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뭐냐면 당거나가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거나를 꼭 하셔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된다? 2기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잖아. 진짜 실전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 당거나 한거 외우고. 그죠? 외우고 실전처럼 모의고사 봐보고. 아씨, 이거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답안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안 나오네? 그럼 이제 연습문제집이다라고 해서 2기 교재를 통해서 답안 양식을 한번더 숙지하고.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2기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서브노트가 단권화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웬만하면 서브노트 단권화는 1기 때다 끝내세요. 그러면 2기 때는요, 선생님? 어차피 2기 때 가면 여러분 연습문제집만 볼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연습문제집이 다시 단권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브노트는 1기 때까지 모두 다 단권화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1순위 목표예요. 그러니까 2순위 목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복습하고 모의고사 실전처럼 매회 보기예요. 어차피 9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복습 워크북 작성하기인데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하고 할수 없으면 하진 마세요. 근데 웬만하면 뭐다 하더라고요. 이 왜냐하면 이 워크북 작성해서 이제 복습 인증을 하게 되면, 그쵸? 인증을 다 하신 분들이 이제 명예 전당 가면서 해달라는 거다 해준다. 그죠? 그니까 뭐 원하는 거뭐 예를 들어 밥 사주세요. 밥 사주고 합격자 만나고 싶어요. 합격자 멘토 만들어주고. 아무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멘토 만나고 싶다고 한 직장인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직장인 합격자분들한테 부탁드려놨어요. 멘토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니까는 그 직장인 분들도 연기 때 복습 인증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직장 다녀서 못해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익스큐즈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장인인데 직장인 합격자한테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조언을 받고 싶다. 그쵸? 그분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토 두명 섭외해놨어요. 한 분은 아직도 회사 다니시고 인사팀 계시는 분이에요. 인사팀 차장님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해보세요, 잘. 그러면 이제 뭐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과외해주세요, 이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불공정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외 안 띄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기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중기 목표로 월간 목표 잡으셔야 돼요. 이번 달설 연휴가 꼈기 때문에 본인이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가 아마 최우선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설정이 되고 나면 단기 목표 세우셔야죠. 주간 목표요. 이번 주는 어디까지 한다. 됐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다시 일간 목표로 쪼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셔야 지금 주말에 연인과의 관계 포기, 가족과의 관계 포기, 그죠? 모든 걸다 포기하고 나온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됐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두잉 하세요. 아셨죠? 어? 이제부터는 한치라도 어긋나면 안 돼. 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아셨죠? 응? 그래서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계획표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자, 말씀드렸고, 서브노트나 단거나 얘기도 다 했고요. 수험서에 하셔도 돼요. 난 수험서에 다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꼭 책을 사라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막 그렇게 막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셨죠? 저도 그렇게 뭐책 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던 책 있으면 그냥 보세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됐고. 그리고 저희는 답안지 제출은 어떻게 하죠? 메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메일로 답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이 답안지 자체를 PDF 파일 편집을 통해서 첨삭을 다 하고 본인들 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발송하신 메일로 당연히 답장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또 우리 첨삭자들한테 저는 이메일로, 이 메일로 답장을 별도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요구를 너무 하시면 첨삭자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또 우리 첨삭자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들게 하는 꼴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웬만하면은 조금 네 하니까 답장 받을 수 있는 메일로 보내세요. 애초부터. 자, 그리고 어플 없는 사람들 다운 받으십시오. 캠 스캐너다라고 해가지고 답안지를 사진을 탁탁탁탁 찍으면 이제 이캠 스캐너다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메일로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일의 제목입니다. 메일 제목 자체를, 메일 제목을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면 저희가 메일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과목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 제목에는 반드시 과목 명칭이 들어가고 강의 회차가 아니라 모의고사 회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의고사 회차. 됐죠? 자, 그래서 인사관리 GS 1기, 그 다음에 1회차 모의고사, 다음 주에 이렇게 제목을 쓰시겠죠? 그 다음에 이름이나 수강번호, 아이디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선호하는 건 성함이에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게 애정이 많이 가요. 그래서 1회부터 9회차까지 답안지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다, 뭐라 해야 될까, 기억이, 누적 기억이 돼요. 그래서, 1회차 때도 답안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2회차 때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나면서 총평 드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름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난번에는 뭐 김노무사님한테 첨삭을 받았으면, 이번엔 강사님한테 첨삭 한번 받아보게 하자. 이런 식으로 메일 분류를 조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름 써주시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돼서 훨씬 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애정이 많이 가고, 몰입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사람한테 계속 받기보다 여러 사람한테 답안지를 피드백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첨삭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그러니까 좀 이거 이름이 전 좋더라. 이런 말씀을 좀, 그냥 권장입니다. 자, 그리고 메일 하나에는 하나의 파일만 보내셔야지 한 메일에다가 1회차 모의고사, 2회차 모의고사, 3회차 모의고사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온천반. 자, 그 다음에 메일 내용에 질문 같은 거 쓰시면 저한테 전달 안 됩니다. 됐죠? 질문은 오로지 어딥니까? 질문은 오로지 카페입니다. 됐죠? 저 간혹가다 이제 제 메일, 제 개인 메일, 네이버 메일로 질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어떻게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일 보내시는데 질문을, 죄송한데 제가 아예 답변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질문 창구가 여러 개가 돼버리면 이게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많은 문제가 야기돼. 왜냐면 이게 공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자꾸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게 개인적인 대화처럼 느껴지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수강생들 사이에서 약간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난 선생님한테 카톡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또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뭐야, 쟤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더 많은 걸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다른 수강생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안 하겠다 해서 다 모든 카페, 모든 질문은 다 카페로 웬만하면 다 통일을 시켜서 단일화 시켰습니다, 창구를. 됐죠? 그러니까는 이쪽으로만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IT 강국. 그지? 한번딱 보내면 다 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 번 누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업무가 중복되니까, 한 첨삭자가 열심히 첨삭해놨는데, 다른 첨삭자가 그걸 또한번 첨삭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많이들 조금 허무해요. 나 이거 첨삭 다 했는데, 이미 김노무사님이 다 첨삭해서 보냈어요? 아, 나 괜히 열심히 했네. 막 이러면서 허무해져, 막. 그러니까는, 한 번만 보내시면 돼요. 한 번만. 아셨죠? 자, 됐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 올라가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아마 제가 카페 관리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등업 신청 다안 했다라고 한다면 등업 신청 해놓으셔야지 2차 관련한 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 권장하는 자료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복습 보이스 있죠? 복습 보이스 같은 거 조금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보이스는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책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잡고 복습 보이스를 통해서 큰 흐름을 잡는 거예요. 논리적 흐름을. 됐죠? 그래서 복습 보이스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셔가지고 듣다가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라고 하는 게그 복습 보이스 속도와 자기가 말하는 속도가 일치하게 나올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답안지의 서론, 본론, 결론에 큰 논리적 흐름 잡을 때 거의 뭐 논리적 일관성이 빗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셨죠? 이걸 조금 많이 저는 이거 많이 좀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시험장 가서 들릴 수도 있어. 그죠? 이번에 합격하신 분은 들렸다는데,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합격하신 분? 너무 재밌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노동법 끝나고 점심시간 동안 복습 보이스를 1회차부터 쫙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육훈련까지, 개발관리까지 듣더래요. 근데 1번 문제 뭐였었어요? 교육훈련이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들렸다고. 1번 문제 교육훈련이었잖아요? 그죠? 관리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기법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커크패트리, 교육훈련 활동 평가 모델 쓰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1회차부터 복습 보이스를 쫙 들었고, 마지막에 들었던 게 개발관리, 즉 교육훈련 쪽 복습 보이스 딱 듣고 딱 이제 시험장 들어갔는데 50점짜리 문제가 교육훈련이 나오는 이런 매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많이 들으시면 좋고요. 여기는 질문, 복습 보이스 이게 기본이고, 가끔가다 뭐 이런 뭐 수업 자료 배포된다든지, 아니면 줌으로 특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지가 나간다든지,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공지는 다 카페입니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벌써 1기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1기 때부터 이제부터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빡세게 하셔야 되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든 경조든 둘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2기 때다 끝내놓자. 그렇죠. 그래서 3기 때는 부족한 과목에 좀더 올인하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2기 때좀 빨리빨리 끝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늦게 개강했죠? 여기 14일 날 개강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설 연휴라서 전체 학원이 다 휴강이에요. 신림동은 딱두번 쉽니다. 설날하고 추석. 3일절이고 모의고사에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설날하고 추석만 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인사관리 강의도 똑같이 쉬다 보면 종강이 다른 과목들보다 한주더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면 혼자 1회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영상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놓고 여러분이 아마 복동으로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다 듣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아마 혼자 좀 치셔야 되는데 원하시면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그 모의고사 치는 줌을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같이 줌뭐 접속해가지고 카메라 딱 켜놓고 50분 동안 다 같이 모의고사 보는 거. 카메라 딱 켜놓고 하면 어쨌든 시간 압박이다라고 하는 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실전처럼 보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온천반도 마찬가지고 실강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날짜 하루 골라가지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1월 28일 아마 전날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거를 조금 전날 아니 전날이면 안 되지. 전날이면 안 되죠. 20일 전날이 될 겁니다. 맞죠? 20일 전날. 그렇죠? 20일 전쯤으로 해가지고 잡아놓고 시험 보는 건다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됐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이렇게 하면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는 시행착오 겪지 마십시오. 됐죠? 이 강의는 이런 강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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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정확하게 목표를 잡으시고 시행착오를 겪지 마세요. 그렇죠? 시행착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봅시다. 인사관리 내용. 1기 때는 연기 때처럼 세부 내용을 막 일일이 하진 않고요. 1기 때는 크게 조금 한번 복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책 정리하면서 요런 거다 요런 거다 세부 내용 한번더 복기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 추가 자료까지 수업 시간에 다 나갑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 내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시면 추가 자료 봤을 때 멘붕 오십니다. 됐죠? 이게 무슨 말이야? 겁나 어렵네.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연기를 나는 안 듣고 왔다. 아니면 인사관리를 단 하나도 모른다. 다른 선생님 들은 적도 없고 그냥 하나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기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불하십시오. 됐죠? 연기를 동영상으로 들으십시오. 됐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기 너무 힘들어요. 연기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 1기를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좀 그거를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세요. 아셨죠? 저도 진짜 그렇게 이따가 보고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연기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보고서 보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래성 쌓기야. 그래서 그 절대 그냥 해석도 안 되고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잘 판단을 하세요. 됐죠? 너무 이러니까 맨날 환불 권장 강사 같아. 그죠? 맨날 환불하라 그러고 듣지 말라고 이거 말고 책 사지 말라고 말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판단하세요 스스로를. 그렇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장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불 켜주세요. 불좀 켜주세요. 자, 봅시다. 어우, 덥네. 자, 저희 인사관리 체계이다라고 해서 봤던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미 연기 때 판서노트 있으신 분들은 그 판서노트에 가필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판서노트 전부 다, 필기노트 전부 다 카페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나는 판서하는 거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판서노트들. 자, 판서노트 뭐 그걸 사고 파나요?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은 없어. 우리 학생들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않아. 그렇죠. 제가 알아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없어. 우리 학생들은 희한하게 선생님 따라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판서노트를 막돈돈 받고 팔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리 없죠. 그렇죠. 그럴 리 없잖아 우리 학생들. 근데 가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해줘요. 이 사람이 지금 카페에서 어디 카페에서 동이 카페? 뭐 이런 데서 선생님 자료 뭐를 돈 받고 팔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했다 했어. 그 계좌에 제가 돈을 입금합니다. 그죠? 1원씩 입금해. 1원. 안녕하세요. 1원. 이해선 노무사입니다. 그죠? 1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5원 썼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옛날에 한 학생은 그뭐 1차 교재들을 다 PDF 따가지고 팔았다던데 파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가 용서를 할 테니까 네가 그 책판 선생님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죄송하다라고 꼭 사죄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온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런 거 수험 공부하면은 아무 잔잔하게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그걸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면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끔 저한테 또 메일이 오시는 거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 교재 PDF 파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논리 그쵸? PDF 파일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 내 책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또이 사람만 또 PDF 파일을 주면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그냥 답변 아예 안 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되게 웃겨.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하는데. 어차피 메일로 질문 온건 답변 안 한다고 쓰니까. 그래서 그냥 답변 안 하는데, 그 책이 무거워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재를 사서 그 복사집에 PD, 그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파일을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방법으로 많이 PDF 파일로 전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보니까 335 모여서 그 복사비를 엠빵 하더라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335 모여서, 그니까 책을 누가 샀잖아. 그러면은, 말해줘도 되나? 셋이서 책을 하나 사, 엠빵에서. 그지? 책을 하나 사서 그걸 복사집에 복사를 맡겨 또 엠빵해가지고, 복사비를 엠빵해서.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셋이 나눠갖고 이런 경우들을 보긴 봤어요. 근데 뭐, 그 정도야. 그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 정도야 뭐 불법이라고 볼순 없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죠? 근데 뭐 30명이 모여서 이러면 조금 뭐지. 그죠? 이제, 그죠? 한 3명 정도, 2명이서 엠빵? 뭐이 정도는, 그죠? 그 정도는 불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셨죠? 뭐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건, 그치? 가끔 나한테 막 또,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강생은 아닌데 자료는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럼 이제 뭐 복사집 가보세요. 근데 아마 복사집 없을 거야. 저는 복사집에 제 자료 다 내려달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수강생이 그러면 왜돈 내고 내 강의 들어?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알아서들 방법을 찾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쵸? 나한테 물어보면 나 뭐라 그래. 나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합시다. 알아서. 자, 우리 인사관리 체계이다라고 해가지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가볍게 보고, 그 다음 첫 시간 마무리 합시다. 자, 인사관리 체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쵸? 이 인사관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던 것이 바로 뭐였었어요? 이 경영학의 체계였습니다. 이 경영학의 체계를 먼저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늘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스템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경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하위 활동이 모여서 하나의 경영 활동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 경영 활동의 체계를 이해했을 때그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인 인사관리 활동의 체계도 이해가 될 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학 체계부터 이해를 하면서 점점 그 하위 활동인 인사관리 체계의 요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영학의 체계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를 해 보자. 일단 첫 번째,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이 학문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랬죠? 기업의 경제활동이었어요. 자, 기업의 경제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얘는요, 자, 어떤 투입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투입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변환시켜서 더 가치가 있는 산출물로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투입물을 가지고 와서 변환을 하고 산출을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가치가 추가되는 거. 이게 바로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추가돼. 가치가 추가돼. 이게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입물? 이거 뭐 했었어요? 원단 하나, 우리가 원단 하나를 뭘로, 얼마에 사와? 1,000원에 사온다. 원단 1,000원에 떼어가지고 이걸 뭐예요? 옷으로 만들죠?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에 갖다 팔아? 이 옷을. 이 옷을 5,000원에 갖다 판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런 활동이 추가되면서 가치가 증가됐죠? 이게 바로 경제활동이에요. 그럼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팔아서 얼마 남겨먹어요, 나는? 4,000원 남겨먹은 거죠? 그럼 그 4,000원 가지고 다시 원단을 사고, 다시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를 사고. 그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경제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라면 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즉,
이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경영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면 누구를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 페율이라는 학자의 일반관리론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율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일반관리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죠? 누구라고요? 페율이요. 그렇죠? 페율은 자 핵심 주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늘 이론을 정리할 때는 개요다라고 해서 두 문장 정리되죠? 자 뭐예요? 대두 배경, 핵심 주장. 기억나죠? 답안지 어차피 이 두 줄밖에 못 쓰세요. 자 그럼 개요다라고 해서 얘는 자 대두 배경 뭐가 됩니까? 내가 조직 즉 회사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기가 조직 자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내가 조직 운영을 경험을 해보니까 얘 금수저라 했잖아.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은 기업체가 있다 했잖아. 그렇죠? 해보니까 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직 전반에 뭐다? 관리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는 알았어. 그래서 핵심 주장 뭐가 된다?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이 관리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대두 배경이다? 아니면 가정이나 대두 배경이 첫 문장이라 했잖아. 대두 배경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이게 두 번째 핵심 주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이론의 내용은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럼 관리 활동이 대체 뭐냐 이걸 설명해내는 게 이 이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용이다 라고 해서 자 관리 활동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순서가 전개되는지 먼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내가 보니까 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조직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이 경영활동은 총 6가지로 구분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페율 같은 경우에는 경영활동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 왜 일반적 개념정의를 내리지 않죠? 추상적이라 이거야. 나는 실무가기 때문에 야 뜬구름 잡는 얘기 너무 싫어. 그러니까 경영활동이 뭔지를 눈, 코, 입 일일이 다 설명을 해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경영활동이란 요런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경영활동의 눈, 코, 입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자꾸 구체화시킵니다. 즉 하위활동으로 자꾸 구체화시켜요. 그럼 경영활동은 뭐냐? 내가 봤더니 뭐뭐 있어요? 6가지 활동으로 나뉘어. 그죠? 기술활동. 이 기술활동이 뭐죠? 생산활동.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상업활동. 상업활동이 뭐예요? 판매활동. 오늘날의 마케팅이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재무활동이다라고 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활동. 또 보전활동이다라고 해서 이 보전활동은 뭐라 했어요? 보호활동.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한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인적 자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들어주죠. 물적 자원이다라고 해서 기계의 보증이라는 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고품 자체를 창고에 보관할 때도 보험 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활동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회계관리이다라고 해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활동. 자, 마지막 뭐가 있다? 관리활동이라는 게 있더라. 경영활동이 뭔지는 이렇게 눈, 코, 입으로 내가 상세히 보여줄게. 그래서 이 6가지 활동이 마치 하나의 경영활동인 것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얘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스템적 관점이 뭔가 깔려있는 느낌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까지 따가지고 외웠잖아요. 기상, 일어나서, 재 보러, 회관에 가자. 기상, 재보, 회관. 이렇게 해서 외웠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경영활동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리활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야, 이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 관리활동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관리활동이 뭐야? 그렇죠?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아, 나 또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싫은데 너무 추상적인데 그래서 이 관리활동도 눈, 코, 입으로 보여줄게.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뭐한다? 갖춘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조직화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갖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제 뭐 해야 돼? 굴려야지. 그렇죠? 근데 굴리려고 하면 걔네가 굴러가 안 가요? 안 가요. 경영학의 기본적 관점은 뭐라 그랬어? 종업원은 월급 루팡이다. 절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게 경영학의 기본 관점이야. 인간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안 좋은 행동만 봐. 그렇죠? 내가 이거 고치고 싶어. 너무 고치고 싶은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쪼아야 돼요. 월급 루팡이니까. 그럼 월급 루팡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지휘를 내린다든지 명령을 내린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각 종업원들이 과업을 수행했다? 그럼 이제 그 과업들을 뭐 해야 돼요? 연결시켜줘야 돼요.
일을 다 노다맡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시 합쳐야 전체 산출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민형 예시까지 들어줬어요. 나는 고민형 머리 만들게, 너는 몸통 만들어, 너는 팔 만들어, 너는 다리 만들어.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그걸 다 합쳐야지만 고민형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과업을 연결시키는 뭐가 나온다? 조정이다 라고 하는 활동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마지막 뭐합니까? 통제 또는 평가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관리활동이다. 그래서 이거 개, 조명이 아 진짜 전통적이던데? 개, 조명,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했었죠. 자, 그러면 이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여섯 가지 기상제보회관 중에 관리만 잘하면 된다. OX. X라 했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영활동을 하든지 간에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판매활동 하나 하더라도 그냥 드립답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짜고 플랜. 거기에 따라 판매활동을 두잉하고 그 다음 계획대로 판매 활동이 이루어져서 목적을 달성했는지 C 평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했어요? 그래서 플랜, 두, C 이게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관리 활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경영 활동을 할 때도 자 기술, 생산이죠. 생산 그냥 안 합니다. 뭐부터 수립해요? 생산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이번 분기에 몇 개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는 몇 개를 쓸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그냥 바로 두잉이야. 그러니까 뭐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 안 해. 그냥 계획한 생산량, 그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제공된 원자재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야. 두잉.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한다? 계획대로 생산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지 확인, 평가. 그렇죠? 그러면 인사관리도 어떻게? 플랜도 시지. 인사관리도 드립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관리 활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 관리 진짜 잘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렴. 내가 14가지 관리 원칙을 알려줄게. 이걸 너희 조직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렴. 여기까지 얘기한 게 바로 페율입니다. 됐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페율 아저씨의 이론이 나중에 좀 이 경영 활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요거 자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요 기능, 부 기능이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 공헌을 하는 활동들. 경제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활동들. 뭐가 돼요? 원자재 사와서 생산하고 갖다 파는 활동. 그래서 구매 생산 판매가 주기능, 주요 활동이다. 경영 활동 중에서도 얘네가 주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매, 생산, 판매요. 그러면 이 구매 생산 판매다라고 하는 저게 원만하게 계속 연결이 돼야지만 내가 계속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원만하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 이걸 저희가 부기능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해당합니까? 얘는 그래서 가치 창출에 직접 공헌 안 해요. 간접적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사, 재무, 아니면 정보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같은 거. 됐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제 뭐한다? 일반적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페율 덕분에. 됐죠? 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페율 아저씨가 얘기한 건 자 뭐예요? 일단 첫 번째 경영활동 그죠? 생산활동을 하든 판매활동을 하든 인사관리를 하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그 활동을 이루고 있는 하위 활동부터 다 쪼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하위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플랜 2C 구조에서 각각이 전개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경영학 체계이다. 경영활동, 경영학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체계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일단 경영활동을 일일이 하위활동으로 쪼개라. 그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기능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죠? 기능이 무슨 뜻인지 그런 거 연기 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각 기능적 활동을 이제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관리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게 핵심 알갱인데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세부 내용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죠? 이 큰 틀이 자,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형돼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 제도적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 기업의 특성은 뭘로부터 또 영향을 받아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 경영학은 환경적 차원에서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됐죠. 기억하죠? 그래서 경영학 체계가 요렇구나. 그래서 요렇게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환경적 차원에서 뭐 해야 된다?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응. 그럼 체계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걸 알아야 답안지에 이상한 거안 쓴다 그랬죠? 이상한 문장들. 그렇죠?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현상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다음 그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면 그 현상이 조직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렇죠? 성과, 만족 등등과 관련한 즉 기업의 목적 측면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을 하고 기업의 목적 달성에 이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를 한다? 통제 또는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연구해야 하는 거. 그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도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지. 이거 이외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됐죠? 기억해요? 응? 자, 그리고 밑줄도 이런 애들을 쳐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연기 때 밑줄 치는 방법까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해 줬어요. 여기는 이유니까 밑줄 치는 거예요. 여기는 뭐니까 밑줄 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죠? 자,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건 경영학이에요. 그러면 이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인 인사관리도 어떻게 돼 있어? 인사관리도 동일한 체계지. 요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이 인사관리니까 당연히 동일한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했죠? 그럼 인사관리도 어떻게 먼저 첫 번째 뭐부터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 얘도 뭐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설정해야 돼? 목표부터 설정해야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다라고 하는 걸 수립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인사관리의 목표 그리고 인사관리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인사관리의 대상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직무와 사람이죠. 그렇죠? 자, 대상은 인사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일사자. 그죠?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인사관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 모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은 어떤 학문이 있다 그랬지? 행동과학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아무나 연구하지 않고 아무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내가 준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대상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직무. 라는 것과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자체가 뭐가 됩니까?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와 사람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인사관리도 뭐예요? 인사관리도 경영활동의 하위활동? 그렇다면 경영활동이 추구하는 조직 자체의 목표에도 공헌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조직 자체 목표를 공헌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 조직 자체 목표 달성에 직접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표? 인사관리의 목표 자체를 달성함으로써 조직 자체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쪽으로 가겠지. 그럼 인사관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야죠? 뭐가 있어요?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거죠? 이 직무를 아니면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여 어떻게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느냐. 한마디로 노동 능률의 극대화입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요. 사회적 효율성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뭐예요? 그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추구하는 것 뭐예요, 그게? 심리적 사회적 요인. 그렇죠? 한마디로 이들의 직무 만족이지. 이들의 만족이지. 이것을 통해서 자꾸 뭐 하자? 능률을 극대화시키자. 이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둘다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사관리 활동을 통해서 인사관리 목적을 달성해야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하위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이 되게 만들려면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인사관리 활동은 기능적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면 기능적 차원으로 분석한다, 접근한다,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떠한 하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쪼개본다. 그렇죠? 그럼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한다?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이 직무를 맡길 것인가?
그다음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뭐 한다? 갖추게 해주고. 그다음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 그 직무 수행 결과로 보상을 해주고. 또 사람은 기계와 다른 게 뭐였었어요? 집중도나 아니면 노력의 정도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의 노력 자체를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 이 직무와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활동들이에요. 하위 활동들. 그럼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를 플랜도 C 구조화해서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플랜도 C 구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접근합니까? 먼저 확보 관리 드립도 합니까? 아니요. 뭐부터 하죠? 인력의 수요 공급부터 예측을 하죠. 앞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이러한 자격을 가진 애가 몇 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회사에는 요 정도밖에 없다? 그럼 빨리 개발하자. 이러한 방향을 정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 수급 조정을 다 맞춰놓고 진짜로 그 미래 특정 시점이 돼서 공석이 생기면 그때 가서 뭐합니까?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 모집과 선발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개발이요? 그냥 드립다예요?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인사평가해야죠. 인사평가를 해봤더니 아, 이 사람은 지금 요구되는 능력이 좀 부족하네? 이 사람은 표준 성과 수준을 달성을 못하네? 확인이 되면 교육훈련 필요성이 진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구되는 지식기술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지 직접적으로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교육훈련으로 가는 거고 간접적으로 즉 직무 경험을 통해서 키워줘야지라고 한다면 경력개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기억나죠? 마지막 효과성 평가. 자, 그 다음 보상관리 가볼까요? 보상관리도 그냥 아 수고했어요 하고 그냥 드립다 돈 줘요?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욕구 분석. 뭘 갖고 싶어 하느냐. 욕구 분석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보상은. 뭔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직접 지급하고 싶다. 현금으로 직접 주고 싶다. 그럼 임금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 혜택으로 간접적으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기억하죠? 그럼 유지관리는요? 일정 노력 수준 자체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들. 그럼 이건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얘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욕구 체계를 분석을 해서 얘네가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욕구 확인부터 하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관리로 가야지. 응? 그 다음 아 노동력 제공을 안전하게 꾸준히 하게 하려면 일단 뭐합니까? 산업 안전 자체, 즉 산재 발생 비율. 산재의 원인 아니면 산재 발생 비율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 산업안전관리로 가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협력적 노사관계 하에서 파업, 퇴업이라는 노동 제공 중단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려면 뭐부터? 우리 노사관계 시스템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노사관계 관리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또 뭐가 있을까? 또 아 이게 너무 오래 근로하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근로시간을 설계해야겠다. 그렇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직무 특성을 확인해야지. 이 직무는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적당하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로시간 관리이다라고 해서 단축이나 유연화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방출 가면. 방출 너무 좁네. 방출로 가면. 방출도 그냥 드립다 내보내요?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직무와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뭐하자? 이 이직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서 자발적 이직을 뭐하자? 자발적 이직 자체를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두잉으로 가는 거고 또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을 해봤더니 초과 공급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한다? 비자발적 이직이다라고 해서 인력 감축 전략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인사관리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나 드립다 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플랜도 C. 자,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이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요 틀 안에서 세부 내용만 기업 특성에 맞게 변형되는 거. 그게 바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업의 특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된다? 저 세부적인 인사관리 활동 내용이 변형되는 거다.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기업을 놓고서 비교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바로 뭐였었어요? 제조기업이었죠? 자, 두 번째 봤던 게 바로 뭐였었어요? 서비스기업이었죠. 자,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인사관리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역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거를 연기 때 무지 열심히 하게 했죠. 열심히 했죠. 자, 그냥 하면 안 되고 뭐부터 정리해야 된다? 얘부터 정리했었지. 왜? 사람 관리의 기준은 일단 직무가 오느냐, 아니면 전략이 오느냐, 아니면 환경 변화로 인한 이슈가 오느냐에 따라서 세부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 내용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게 돼야 그 다음 환경적 차원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죠? 응?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인사관리 체계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제도적 차원 한번 복귀하고 환경적 차원은 우리가 연기 때 열심히 안 봤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한 바퀴 돌렸으니까 환경적 차원 얘기하면서 추가 자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추가 자료는 지금 1회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 1기 1회차 추가 자료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또 이제 이게 한 번 또 털어야 되잖아. 빨리 환불하고 할 사람은 빨리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걸 다 줄 이유는 없다. 그래가지고 1회차는 그렇게 좀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10분 동안 빨리 판단 내리세요. 나는 이게 어떻게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연기로 가는 거고, 그래도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설명은 그래도 다 해주긴 해줘요. 그러니까는 딱 상황 봐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아셨죠? 10분 쉴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